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에 위치한 원주관현 레일바이크 종점과 접해 있는 토지 상계 필지 2283평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부분이 원주관현 레일바이크 종점의 모습입니다. 이 종점과 바로 보이는 임야 2개 필지하고 전 1개 필지 총 3개 필지 2283평입니다. 이 지역은 뭐, 여러분들 그, 원주관현 레일바이크 다 아시죠? 전이 746평, 그리고 임야 2개 필지, 2537평에서 총 2283평입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은 40%, 용적률 100%가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이 레일바이크 종점과 맞닿아 있는 바로 우측편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원주관현 레일바이크 종점 우측편의 토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유명한 관광 관현 관광유원지 원주 레일바이크 종점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은 깜빡이는 빨간 표시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총면적은 3개 필지 2283평이 되겠습니다. 이전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80%로 했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부동산의 위치고요. 그 옆에 삼산역이라고 있죠. 이 삼산역이 앞으로 KTX가 정차할 수 있는 역으로 미리 지금 시공되어진 역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삼산역에 KTX가 서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크밸리까지는 3.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원주 KTX역까지는 한 7분, 그리고 양동역까지는 5분, 원주까지 20분, 그리고 서울까지는 승용차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원주관현 레일바이크 접해 있는 토지 중에서 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전 면적이 746평이 되겠습니다. 좌, 레일바이크 종점 좌측편의 깜빡이는 이 임야입니다. 경사도도 낮고요. 이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원주 관현 판대 양동 간 2차선 도로가 바로 레일바이크에 접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입지 조건도 아주 매우 좋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고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가능하고요. 1종, 2종 근생.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리설, 숙박시설 모두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은 원주 관현 레일바이크 종점과 바로 접해 있는 토지 3개 필지 2283평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에 위치한 원주 관현 레일바이크 종점에 접한 토지를 소개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스러운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